BJ 겸 유튜버 양팡이 공개 열애를 선언하는 영상을 올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16일 양팡 유튜브 채널에는 우리 사귑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주목받고 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등장한 양팡은 조심스레 열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양팡과 열애를 시작했다는 남자친구는 다름 아닌 양팡 유튜브 편집자 김신웅이었는데요. 때문에 많은 이에게 놀라움을 안겨줬죠. 최근 유튜브 편집자 김신웅은 양팡 영상에 함께 출연하는 등 얼굴을 여러 차례 드러냈었는데요. 영상에서 김신웅은 제가 은지한테 계속 좋아한다고 방송에서 많이 티를 냈는데 은지는 계속 나를 많이 밀어냈었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에 양팡은 밀어낸 게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 그랬다 라면서도 결국에는 사귀게 됐다 라고 수줍게 말했습니다. 양팡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여러분들께도 다 같이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다라고 설명했죠. 그러면서 두 사람은 예쁘게 만날게요 라며 손을 흔들며 구독자들에게 인사를 전했죠. 해당 깜짝 소식에 유튜브 댓글창에는 와 이거 어그로 아니겠지? 둘이 오래오래 사랑하세요. 보는 제가 다 미소 지어지네요. 양팡님 그리고 편집자님 예쁜 사랑하세요 라는 등의 축하 반응들이 올라왔습니다. 한편 김신웅은 아프리카TV 방송 안 보시고 유튜브만 보신 분들은 왜 갑자기 둘이 사귀게 됐지? 이러실 수도 있는데 뒤에 나오는 영상들을 봐주시면 왜 사귀게 됐는지 조금이나마 아실 수 있을 거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어쩔 수 없이 풀 영상을 봐주셔야 알 것이다 라고 보여냈는데요. 이에 생방송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다들 영상만 보고 오해하는 것 같은데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함. 근데 생방이랑 다 본 입장에서 이거 그냥 일주일 계약 연애고 일주일 계약 연애하고 후에 찐이 될지 어쩔지 모르는 거예요. 오해 금지 라는 댓글을 남겨 이른바 진결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의견을 남겼는데요. 일주일 후에 진결이 될 수 있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